그리고 이제 그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네트워크 분석에서 이제 하는 이 절차에 따라 가지고 분석한 결과들이 지금 앞에 말했던 내용을 이제 다시 그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내용들인데, 그 저희가 이제 그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을 그 대부분 이제 블로그나 이제 트위터, 페이스북의 이제 그런 특징들을 아마도 이제 대부분 그런 짐작은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실제로 경험적으로 보여주는 연구들이 많지 않은 그 상황이어서 저희 연구 재밌게 했으면 하는 바람을 하고요. 그래서 그 이게 이제 사실 이제 그 이게 국책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논의들도 하긴 했습니다. 그래서 매스미디어 이전의 수용자들은 그 하나의 공간에서 공통적이고 순간적인 경험을 했었습니다. 그러다가 이제 매스미디어가 익명의 이제 시청자들로 그 이거를 이제 시청자를 이 만들었는데 이런 트위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면서 저희가 보기엔 의사 공동, 수도 커뮤널한 그런 이제 수용 형태가 그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전통적인 미디어와 이제 새로운 미디어 간의 관계에 대한 좀 포괄적인 그런 이제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연구들이 뭐 경험적으로나 아니면 이제 뭐 이론적인 측면에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, 저희가 이제 그런 것, 저희가 이제 요구받은 것도 매스미디어와 그 SNS의 연동이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조금 탐색적으로 연구를 한번 수행해 보았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그 아주 재밌는 경험적 결과, 담겨 있는 그런, 관점이었습니다. 그 앞서의 두 주제와는 이제 조금, 차이가 나는, 주제입니다. 우리가 인터넷이나 SNS 상에서 떠도는 말을 다 믿을 수가 있느냐, 정보의 신뢰성에 관한 논의를 많이 하고, 그것이 주요한 어떤 논쟁거리로 등장을 했는데, 세 번째 발표는 그 SNS 정치 발언의 진실 검증에 관한 부재로서 평가와 항의라고 되어 있는데, 그러대의 마동훈 교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. 부탁드립니다. 15분, 다음주 15분에 맞춰주시죠. 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